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. 웰리츠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와 함께 오후장 현명한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하채기 대표입니다. 네, 오늘 국내 증시 다른 여타 증시와 비교했을 때 상승력이 더 좋습니다.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? 네,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현물과 선물 쪽에서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는 시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보고 있는데, 그동안에 좀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하락세가 좀 많이 나왔죠. 그래서 그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또 이제 자율적인 반등이 있듯이 그 하락폭이 깊다 보니까는 반등이 조금 더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지금 원달러 지수를 좀 흐름을 좀 보면은 지금 원달러 지수가 5일선과 11선에 지금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오늘 현재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, 지금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원달러 지수가 좀 하락이 되면은 5일선과 11선을 좀 이탈하는 그런 흐름도 좀 보이는 그런 흐름이다.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원달러 지수가 여기서 조금 더 하락세가 좀 나온다 하면은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들이 조금은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봤을 때는 하방은 좀 제한적이고 상방은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중간 중간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오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듯이 미국 쪽에서의 고용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FOMC 의사력이 좀 이야기들 나왔을 때 단기적인 그런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 네,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. 현명한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, 대표님께서 로봇 산업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 것 같아요.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뭐 우리가 이제 시장이 이제 워낙 이제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는 뭐 성장주든 뭐 가치주든 뭐 상관없이 다 이제 하락세가 나왔죠. 근데 이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도 미래를 보고 가지 과거를 보고 가지는 않기 때문에,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다가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좀 투자가 좀 이루어질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지금 진위형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,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,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의료 쪽으로까지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, 앞으로의 이런 성장성들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뭐 금액적으로도 그런 투자 금액을 봤을 때 계속 성장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또 이제 삼성이라든가 현대, 뭐 LG 등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대기업들도 M&A를 통해서 뭐 로봇 관련 회사들을 인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TF들을 삼성 같은 경우 만들어서 계속해서 격상하는 그런 흐름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좀 봤을 때 이런 스마트폰이라든가 인공지능, 지능형 로봇 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꾸준하게 좀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대기업들의 로봇 산업의 투자가 아무래도 산업을 이끌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그렇다면 정말 이 다양한 종목군들 중에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에 담고 계시는지요? 네, 뭐 제가 지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미래의 컴퍼니가 좀 되겠는데요. 예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조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죠. 특히 이제 LCD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장비 업체로서의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좀 올라갔다가 그대로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오랫동안 좀 고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, 뭐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만 아니라 또 새로운 사업을 좀 개발하는 그런 부분인데, 뭐 3D 센서 모듈 미국 국내 최초 복강형 수술 로봇이죠. 레브아이를 좀 개발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에서도 뭐 산업적으로도 이제 있는데, 이런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레보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병원급이죠. 원자력 병원에다가 최초의 이제 도입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, 그리고 이제 글로벌 수술용 로봇 시장이 올해 한 8조, 한 3,415억 규모가 좀 될 것 같다.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한 1,000억 정도 이상이 좀 추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산업 쪽에서 제조업 쪽이라든가 이런 쪽뿐만 아니라 이런 의료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로봇 쪽 관련해가지고의 성장세가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,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규제가 좀 정부 차원에서도 풀리고 또 본격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자는 말씀 드리겠고, 지금 현재 이제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최근에 뭐 시장이 워낙 이제 낙폭이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좀 하락세가 좀 깊게 나왔었습니다.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하락세가 좀 나온 그런 흐름인데, 뭐 최근에 이제 실적들을 좀 보면은 작년에 조금 실적이 좀
아니, 재작년에 실적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. 2020년에. 근데 바로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실적을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, 또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2,500% 정도 됩니다. 그리고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54% 좀 되는 그런 흐름에서 보시면은 거의 뭐 무차익 경영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은 이렇게 유보율이 높은 회사들은 그런 영향들이 좀,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제 유보율이 좀 많다는 것은 부채비율이 낮은 것도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가에 지금 보시면 단기적인 급락이 좀 나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회사가 뭐 악재가 나오면서 하락세가 나온 건 아닙니다. 시장에서 이제 하락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라든가 그다음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고 뭐 주가의 뭐 평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높게 좀 잡혀 있지 않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우리가 한번 정도는 공략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목표 같은 경우는 한 단기적으로는 한 22,500원에서 23,000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2,000원에서 35,000원까지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뭐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24일이죠. 18,1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의료 산업 로봇에 대한 수혜도 기대된다라면서 미래 컴퍼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고요. 단기적인 목표가 2만 원 중반대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가 3만 원 중반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투자 포인트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로봇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는데 사실 내일 모레면 또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잖아요. 대표님, 네. 네.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? 뭐 삼성전자가 이제 내일 네.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뭐 실적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기업들에 대한 부분의 실적들은 어느 정도 2분기는 조금 좋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는 그런 부분 좀 있어요.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 구간은 3분기다. 그래서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은 물론 이제 어떤 기업들의 이런 실적들이 좀 반영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그게 좀 크게 영향을 줄 게 아니라 단기적인 그런 부분으로 좀 갈 것 같다. 그래서 일단은 실적은 2분기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3분기에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은 주가보다는 조금 후행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너무 거기에다가 집중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실적에 대해서 우려가 너무 많이 과도하게 가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오후장전의학 웰리츠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